기밥 먹고서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고 겁을 주던데 나는 원래 소띠라 괜찮아 웃는 것도 귀찮아 씻는 건 당연하고 화장실도 그냥 참을래 인생은 한 방이야 몰아서 한 번에 쫙 벼락치기가 최고야 연애도 귀찮아 사람들이 귀찮아 생각하는 게 다 귀찮아 멍청이는 아닌데 깍쟁인도 아니야 계산하는 거 완전 귀찮아 뒹굴뒹굴 대굴대굴 주말을 내내 So slowly every day the sleepy days will go slowly I'm the only I can't wait 눈깜짝 같은 이미 난 늦었어 눈을 감아버렸어 어디 가요 이리 와요 여기서 한숨만 돌리고 가 배부르고 따뜻하죠 누워봐요 값이 아주 싸서 그만한 양심적으로 그 너의 양주즙 닦아버린 피노즙 초콜릿 다 묻히고 먹다가 잠들어버릴 거야 나의 세계는 평온해요 끝없이 펼쳐진 평화가 극세서 구원하고 싶어서 살벌한 현실에서 나를 약해 빠진 애티튜드 가진 게 없어서 시간으로 플렉스 후회할 걸 알면서 조금만 조금만 더 하나가 하루 수상 나는 타노스랑 만 먹어 쉽게 없애버리지 요일 하나 참 섹서 우주 최강 느림보
지울지 못했지만 It's not romantic to clean the bathroom Is it funny? 맘껏 뒹굴거릴 수 있으니까 여긴 완전한 둘의 세계야 저 바깥에서는 감춰 숨겨두었던 모든 걸 조금 더 알을래 가까이 너만 느껴지게 가까이 오 있잖아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해 후회할 리 없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손우정아입니다. 네,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신 분들도 안녕하신가 요호호. 네. 제가 I'm Live에 벌써 세 번째 출연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두 번째 출연 때 저의 정규 3집에 많은 곡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신났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신곡과 함께 I'm Live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리 낼 수 있는 실내 공연은 또 이제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또 그렇습니다. 너무 더 예. 얼마 전에 야외 공연에서는 관객분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신기하고 육성을 낼 수 있는 공연이라 너무 행복하네요. 앞서서 뒹굴뒹굴 그리고 동거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곡을 준비해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곡 터트려를 이제 들려드릴 텐데요. 뒹굴뒹굴과 동거는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귀엽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터트려 같은 경우는 뭔가 어두운 듯 했다가 또 이렇게 확 밝아지고 또 어두운 듯 했다가 다시 밝아지고 약간 이런 에너지의 흐름이 사운드와 함께 흘러가는 그런 곡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진짜 답답해 미치겠다 이런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런 순간에 이 노래를 한번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터트려 들려드릴게요. 내 방은 자꾸 어질러져 지우고 또 지워도 채워져 이 작은 방에 창문도 작은데 선처럼 온몸은 짓누르고 있어 하고 싶은 것들 보기 못한 것들 해야 하는 것들 지켜내고 싶은 것들 숨이 찰 때까지 막 뛰고 싶어 숨 막히도록 울고 싶어 품에 가득 찬 내 마음들을
자유롭게 놔주고 싶어 터뜨려. 내 밤은 자꾸 우스워져 지우고 또 지워도 채워져 이 조용한 밤에 아무도 못 듣는데 내 귀만 터질 것만 같아 싶은 것들 가질 수 없는 것들 숨이 찰 때까지 막 뛰고 싶어 숨 막히도록 울고 싶어 품에 가득 찬 내 마음들을 자유롭게 놔주고 싶어 터뜨려 아 감사합니다. 헤헤헤헤헤. 잠시만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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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반지를 또 못 내느라고 꼈더니 뚜껑을 붙다네. 이번 곡은 사랑 받고 싶은 마음을 좀 귀엽게 투정 부리듯이 표현해 본 곡입니다. 9회 들려드릴게요.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바라보는 내 눈빛 알잖아요. 안 보여요. 왜 못 본 척 하냐고요. 난 언제나 그랬어. 당신만 쭉 바라봤어. 넌 언제 그랬냐. 역정을 내겠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초에 모르겠어서 이렇게 저렇게 꾸며보느라 우스운 꼴이지만 사랑받고 싶어요 더 많이 많이 Love you lose 한 그 말도 너에게는 평생 듣고 싶어 자꾸 듣고 싶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I wanna hold on to you I wanna hold on to you I wanna hold on to your heart
당신을 위해 노래했어. 네가 언제 그랬냐 의아해하겠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초에 모르겠어서 이런저런 노래 별아별 노래를 다 불러봤지만 사랑받고 싶어요 더 많이 많이 Love you 세상에 이 꽃가루가 하트 모양이군요. 네, 꽃가루도 꽃가루라기보다 하트 가루였어요. 예예. 이 구애라는 노래의 내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네 그런 하트 가루입니다. 이 짝사랑의 절절함에 이렇게 펑 터지는 그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벌써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순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뭔가 저희가 사실 이렇게 1m 저건데 제가 1m보다 좀 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가까이 가서 네 마지막 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요. 아이고 저희 플랜카드 준비하신 분들 정말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뭐 여기에 오셨을 때 공연을 다들 사랑하고 또 음악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풍성하게 감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나라 뮤지션들의 음악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자, 마지막 곡은 뭔가 지금 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저도 이런 노래를 쓰고 뭔가 선생님들이 해주신 멋진 뭐 머리와 화장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 정말 이렇게 작은 사람이거든요. 되게 속이 약하고 작은 사람이라서 그런 제 자신을 위해서 쓴 노래인데 나의 보물들은 눈에 보이진 않는데 있긴 있는 거예요. 네,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어요. 투명 인간처럼. 하지만 나를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존재들인데 내가 그걸 까먹으면은 걔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Invisible Treasure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세션 소개 좀 할게요. 건반의 조성태! 그리고 또 건반의 신예찬! 또 기타의 원돌! 베이스의 이현준! 드럼의 이지원!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인비셔블 드레저. 화려한 도시 그리고 눈부심 나를 찌르는 불빛 나를 자극해 또 조급해지게 빼앗아
다스려 헤마 컨트롤 다시 기억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냐 If you cannot see it Listen out instead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by my side
감사합니다. I'm Live 짱!